이렇게까지 깨끗하게 해야 돼. 어떻게 되죠? 한번 들면서 야 A&E 오도스카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시겠지만 아미 일어나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아미 거의 지금 노이로제 노이로제. 너 맡아야 되잖아. 나 이때 나니 뭐 아빠 나니 뭐 나니 뭐 아! 야 됐어. 부스다 우잉 또 가자. 야 니가? 아 요즘 또 가자는 거 해야 돼. 오호호. 아미리 뭔가 집이 굉장히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열심히 청소했어요. 아니 말이 안 돼. 집이 너무 깨끗해졌어 갑자기. 그렇죠.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니 아미리? 아니 그냥 우리 침 많아서 그런 침 다른 말에 각색했어. 아니 근데 진짜 엄청 깨끗해졌어. 왜 갑자기 집이 이렇게 깨끗해진 거죠? 근데 우리 집에 오랜만에 손님 와요. 거의 우리 집에 지금 가족 말고 손님 오는 게 호모 이치넴부리? 이치넴부리가 안 보였다 이거네. 뭐 호모 니넴부리? 가족 씨가 거네. 거의 진짜 없어. 마지막으로 온 게 나나소나 호모 니넴. 속상 없어도 니넴부리 따르면.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손님이 와가지고 집에 다 정리했습니다. 진짜 깨끗해졌어요. 아까 아미 엄마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갑자기 막 욕실 청소하고. 아니 누가 욕실을 봐 남의 집에 와가지고. 나 옷걸음 안 미나니까 멋있으니까 태워 알아오잖아. 근데 토일에 와 아 뭐 소노 시도가 기말은 다시 안 나가. 뭐 치노시도 진각가 기말은 다시 가서 갑자기 기분이었겠어. 토일에 가리르네 토일에 가르쳐 듣기니 なんかこうふんとかいろんなして汚かったらうるうるってなって多分そこからもう合わないと。それぐらい苦手なんです。だからとにかくトイレピカピカにして、その人が来なくても使う時は綺麗なトイレそれで。う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 항상 보던 유튜버가 한 분 계신데 이번에 일본에 여행을 가시게 돼가지고 온 김에 한번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좀 이제 운동을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아, 소리가 목적이네. 내 목적은 그거야. 실제로는 또 처음 보는 거니까 침묵도 다질 겸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리를 해야 돼요, 밥을. 또 이제 재료 같은 거 좀 사러 마트를 다녀올 테니까 아미리는 이제 고생했으니까 좀 쉬시죠. 아미리 진짜 그렇게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해야 돼. 어떻게 되죠? 뭔가 우츠라가 이마마데 키타나이노 이나레테다카라. 나는 이나레테다카라. 사실 좀 키링 있었대. 사실가 뭐 이러이러 기분 뭐 노르나이 아르니까 탈출 하루 이때 기토카. 저도 쭈쭈 쭈아리 났다카라 네. 시간 너무 요고스. 출시도 크루트 요고스네. 한번 들면서 야 A&E 오도스카라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시겠지만 아미 일어나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청소를. 그래도 청소기가 맨날 아침이랑 밤 아니, 하는데 이까야지요. 근데 원래는 한 번에 하잖아. 저녁 먹고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미 아까부터 그릇 하나 나오면 바로 설거지하고 그릇 나오면 바로 설거지하고 그래가지고 아미 거의 지금 노이로제 노이로제. 왜 히토키타 노이로제. 아까부터 지금 1분 1초를 안 쉬고 지금 계속. 와, 얼굴 쓰지 않아? 쓰지 않아? 아니 아니 맨날 이빠이 이 사람 来てたら 아무리 기니시나이 と思ったけど 1人しか来ないから 기니するでしょ それ 自分が今まで 影に 住んでた 急に誰かが入ってくるから 綺麗にしなきゃ 申し訳ないじゃん. 오랜만에 집이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먹을 걸 좀 사왔습니다. 고기는 이제 오시면 구우면 되고 미리 구워놓은 맛 있으니까. 이제 튀김은 초벌이랑 양념만 해놓고 이제 오시면은 이제 두 번째 재벌로 튀겨가지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빠! 응? 아미니가 사키 なんかホームパーティー好きな人すごいだわとか言ってたじゃん。で考えてみるとうちのお父さんとかめっちゃホームパーティー好きじゃん。そうだね。それはどう思いますか？すごい。割れるんじゃないのに、めっちゃ苦労がない。自分で用意して、おもてなし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多分アミンがプレッシャーが大きいからよ。
だからあれって一緒じゃん。どうせ発表とかプレゼンテーションとかするときに、どうせ俺のこと誰も見てないのに自分っていうのにめっちゃ緊張するじゃん。めっちゃ緊張する。アミネット。なんか全員の目が絶対見てるように感じちゃう。なんかどうしよう、ミスもできるし。アミネもう絶対無理。苦手。確かに苦手。やっぱそういうタイプか。でもそういうのは人たち意識が違うんじゃない。そこまで自分がなんかすごい人だと思われてると思ってるから、それを崩したくないっていう、どっちかというと自信からなんですよ。違う、自信家じゃない。意義あり。なぜなら、ちっちゃい時から大きいから、何もしなくても、わかりました。まあ、でも、身長のせいにしてるだけなんじゃないの？多分、普通のでも平均の身長だったら、多分、何も注目されてないやんか。何もしなくても、でかってだけで見られる。うん。それは、ちょっと、辛いんですよ。<笑><笑>でも、そうなると、もう YouTuber まあ、とりあえずそういう認識が強いから、アミンが今こうちょっと緊張してるだけで、何もそんな気にする必要ないって。そうだから、そうしたいんだよ。その方が楽じゃん、人生。自分がストレスになるだけだから。まあ、とりあえず俺は人を呼ぶの楽しいけどね、料理するし。そうだけど。私は気持ち縮みじゃない。何が？ あ、それこそ。まあ、一応お父さんお母さんのせいで、自分が気をつけて。いいね。そうですか。やっぱりでも親が元々そうやって人を招いたり、そういう環境に自分いたから。そうそうそう。なんか別にその普通ない。俺でもうちの家はもう、すっごくかっこいい。一回迎えに行くの？あ、いいか、迎えに行くよ。え、じゃあ大変じゃん。そりゃそうよ。だから、あの、中央線の方で来れるところまで来たら、俺が迎えに行くよって。とりあえず来いやって俺はやって、なんか喜んでもらうと楽しいかも。素晴らしい。なんで？ ないかと。でも、まだ。わあ。感謝합니다。で、솔직히カメラ。
꺼져 있을 때 재밌는 장면이 더 많죠. 맞아 맞아. 드립이네. 드립 생각나면 드립 하는 거. 그러면 전 드립 참고 카메라 빨리 키우고. 아. 그냥 손 참고. 우리도 배워. 그래. 우리는 좀 봐야 돼. 우리는 한 번 더 해. 근데 한 번 더 하면 그 반응이 안 나오니까. 아, 감사. 아 너무 웃긴다. 아 너무 맛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 아 근데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하시겠지? 아니요. 아니, 저 솔직해요. 우리는 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네. 저희 헬스장이거든요. 홍진이거든요. 홍진이 주변에 그래가지고 좀만 네. 알려줄게요. 아 근데 술 마셔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야? 아 맞네. 할 수 있어. 자세만 알려주라고. 아 알겠어. 자기 없는 거. 아 내가 운동 안 하지. 나 운동 그만뒀으니까. 왜 그만뒀어요? 여행하니까 아,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 혹시? 헬스장 없는 데도 많고 없는 데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달리기 정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포기하니까 편해. 아니 근데 포기하셔도 몸이 너무 좋은데? 그동안 해왔던 게 행복하면 괜찮이잖아. 그동안 해왔던 게 아직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나? 근데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은 많이 나왔지. 진짜 처음에 만났을 때 몸이 진짜 좋았거든요. 아, 사기교 많이 변했는데 그 몸이 없어졌는데? 들었으면만? 사기결혼이었어? 이거 수염 레이저도 하고 상태 완전 최상급일 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원래 뭐 집 팔 때도 다 청소하고 중고차 팔 때도 원래 다 이게 뭐 라이트 같은 거 좀 갈고 그러니까 아~ 비유가 완전 찰떡이었다. 저도 아미님 만났을 때 지금보다 10kg가 더 나갔었어요. 어? 내가 55kg, 56kg를 했었는데 지금 67kg였는데 진짜 제 인생 최고 몸무게. 큰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많이 촌스러웠는데 약간 겁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근데 벌써 셋째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셋째를 가질 수 있는 건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항상처럼 막 애기를 낳아가지고 잘 키워야 된다라는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컸잖아요. 저희 세대가 조금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굶어 죽는다 막 너 빌어먹고 살래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도 그렇게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지금 옛날엔 그게 됐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힘들 것 같으니까 약간 포기를 해버리는 건데 지금 아미린 세대는 일본에서 얘기하는 그 사토리 세대, 유토리 세대 굳이 뭐 열심히 뭐 하냐 그냥 이런 마인드인 세대였기 때문에 굳이 우리처럼 막 애기 나오면은 아 그럼 내가 애기를 낳으면 유치원도 뭐 어디를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세컨도 피아노도 시켜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프레셔가 없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의 네, 맞아요. 그게 제일 그게 커요. 잘 키우고 싶다라는 간막에 좀 있으니까 무서운 거야. 내가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큰 거죠. 저도 영상에서 얘기했었는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하미리는 얘기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낳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낳으면 되지 그 경제적으로의 문제가 우리랑 기준이 완전 다르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의 기준은 밥을 먹이냐 못 먹이냐 그냥 딱 그거. 뭐 학교를 보낼 수 있냐 보낼 수 없냐. 굶기지만 않고 어느 정도 그냥 기본적인 그치. 것만 되면 상관없다. 벗겨 키우는 거 아니고 학교 보내주었으면 끝. 네, 진짜. 그러면 이제 건강상으로 문제가 없는 한은 계속 있을 거야.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굉장히 적을 거야. 아니야? 나 또 말 실수한 거야? 아니야? 적으니까는 지금 출산율이 그런 거 같아. 1%도 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는 5%도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는 사람은. 왜냐면은 지금 당장 막 나 자신도 우리도 지금 막 이렇게 감당하면서 살는 게 힘든데 자식이 생기면 그럼 이제 얘도 케어를 해야 되는데 나면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니까 내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아미리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직접 육아를 하시니까 어떤지 어떤지? 이게 어떻게 받아쓰면 하는 거? 왜냐면 남편 이제 추원님은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직접 이제 육아를 제일 많이 하시니까 힘들어져. 힘들어져. 보다 역시 행복한 성공 아니야? 더 있으니까 넘어버려야 돼. 넘어설 수 있다. 아 행복이 더 넘어설 수 있다. 힘들지만 행복함이 더 크다.